자, 프로그램 업로드가 완료되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블루투스를 먼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고 목록이 나타나면 블루투스를 선택해 줍니다. 자, 선택해 주면 실질적으로 이제 예, 연결이 되었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 온도, 습도, 그리고 미세먼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잘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핸드폰 앱을 통해서 LED와 실링펜을 한번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실 LED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LED를 눌렀을 때 자, 왼쪽 부분에 있는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 LED도 마찬가지로 자, 켜게 되면 오른쪽 LED가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방 LED를 소등시키면 소등이 되고 거실 LED도 소등되게 됩니다. 자, 실링펜을 이제 작동시켜 보면 자, 먼저, 자, 1단계입니다. 자, 8분의 1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하게 되고, 자, 2단계로 눌렀을 때는 네, 8분의 2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단계일 때는 네, 8분의 3 속도로 실링펜에 회전을 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자, 0을 눌렀을 때는 네, DC 모터가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